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진동력. 말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옆에는 내가, 내 옆에는 또 다른 가슴들이 가슴 태우며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 말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내 앞에는 사랑이, 사랑 앞에는 죽음이. 아우성 죽이며 억진 나날 넘어갔음을. 우리는 이길 것이다. 구두발핀 목덜미 생풀 뜯은 어머니, 어둔 날 눈 빼앗겼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500년 한양 어리석은 잣대 아직 물려 있음을. 우리들 입은 다문다. 이 밤 함께 겪는 가난하고 서러운 안 죽을 젊은이. 눈은 포도위, 묘향산 기슭에도 속리산 동학골 나려 쌓일지라도 열 사람 만 사람의 주먹팔은 묵묵히 한 가지 염원으로 행진. 고을마다 사랑방 찌개 끓여답 우리들 두쪽난 조국의 운명을 입술 깨물며 오늘은 그들의 속을.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은 이길 것이다. 생전에 발표하지 못한 미발표 시인데 돌아가신 지 6년 뒤인 1975년 6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판매 금지된 신동엽 전집에 실렸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아카이브 덕분에 저도 이 시의 육필원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4.19와 동학혁명의 연결성을 찾는 역사관은 여기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밤에 비유하였고 승리의 내일을 열어제치는 민중의 염원을 주먹팔, 침묵의 행진에 비유하였습니다. 1960년대 초라는 시대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표출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동학과 그리고 시골에 그 찌개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단란한 가족,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어서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무슨 거창하게 직업혁명가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삶과 직접 와닿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아주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남매인데 애정이 극진하셨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아이가 아프면 퇴근 후에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오셔서도 밤새 보살피고는 했습니다. 아마도 짧은 생을 예감하고 그러셨는지도 모르지요. 평소 말씀은 잘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술을 드시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주장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던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었지요. 자세가 꼿꼿하고 흔들림이 없어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춘문예 당선 직후인 1959년 3월 조선일보에 발표한 시 진달래 산천이 있습니다. 6.25 때 한 달간 빨치산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빨치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 중에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뼛섬은 썩어 꽃죽 널리도록 이라는 예언이 있지요. 민중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결연한 저항의지, 아리따운 젊은이의 죽음이 함축되어 있어서 특히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1948년, 그러니까 18세 무렵에 쓴 메모에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휑한 눈으로 양지 바른 담장 아래 꾸벅꾸벅 졸고 있는 무기력한 동네 사람들의 대한 깊은 연민과 한탄을 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시와 음악, 회화, 무용이 어우러진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시를 쓰는 본연의 지향점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1962년 6월 동아일보에 발표한 산문 서둘고 싶지 않다에도 시를 쓰게 된 배경과 지향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일생을 시로 장식해 봤으면, 내 일생을 사랑으로 채워 봤으면, 내 일생을 혁명으로 불질러 봤으면, 세월은 흐른다. 그렇다고 서둘고 싶진 않다. 말하자면 아버님에게는 시와 사랑과 혁명이 일체였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사셨던 그 생가의 뒷동산 언덕에 올라가면 금강이 환히 보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흐르는 강인데 여름 장마철이 되면 그 금강이 얼마나 드센 그 물살인지 원두막이며 돼지며 사람이며 다 떠내려왔어요. 아마 거기에서 소위 아름다운 강이면서도 이 한 번 화가 나면 확 뒤집어 엎는 어떤 도도한 역사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거고요. 서사시 금강이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 특히 민중의 역사일 것입니다. 금강이라는 서사시 자체의 크기나 무게도 그렇지만 담겨있는 역사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모두들 알고 계시는 역사의 비극을 목도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서울의대를 중퇴한 후에 13년간 노동운동, 빈민운동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민주화운동 경력자 특례 재입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 복학해서 13년 후배들과 함께 졸업을 했지요. 운동권 시절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와 같은 다소 위험한 노동서적을 집필하기도 했고요. 시와 노래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대중을 단결하게 하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지요. 수많은 시와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민주화운동의 유산들을 잘 모으고 작가, 작사가, 작곡가, 또 만들어진 배경 등을 밝혀두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생산한 정말 진솔한 그리고 있는 그대로 표현한 소박한 그런 것들도 좀 모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